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그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애매 관계가 하나도 없이 일단 그 말. 애매는 관계가 없고 X축에 접합니다. X축에 접한다는 건 이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점이 딱 하나 나오는 건데 그거는 판별식 D가 0이다랑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매 값의 관계? 없이 말이야. 일단은 그럼 판별식을 한번 조사해 보기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y를 0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별식이란 2차 방정식의 근찾을 때니까요. y가 0이라고 생각하고 x 값이 이제 무엇인지 관심 있는 사람처럼 식을 정리한 다음 여기에서 b의 제곱 빼기 4 a하고 여기가 c거든요. am 플러스 m 플러스 b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짝수근의 공식이라는 걸 써서 4분의 d를 써서 여기 2 빼고 a만 꺼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a c라고 생각해주면 무리가 없겠어요. 둘다 괜찮아. 똑같은 식이니까. 근데 m의 값에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0이든 1이든 2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소리야로 이해해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다른 테크닉도 있는데 m에 상관이 없으니까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얘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항상 0이 나오길 바란다면 이쪽이 0이고 이쪽도 0이어야 된다는 논리를 구사해 보려고. 저기가 둘다 0이라면 m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 이렇게 정리하면은 a 플러스 1m 하고요. a 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되어서 이쪽이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 a가 빼기 1이라면 제곱은 1이 될 테고 그럼 b는 마이너스 b는 1인 걸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게 좀 좋게 좀 중요한 논리를 펼치게 만들어주는 틀이었어요. 저 모양으로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좀 의미의 수학이라는 건데 느껴지나요?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계산만 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난 이걸 이 말이 여기 이 사람의 말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어. 이런 거야. 이해해야지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고. 자, 샵 1에서는요, m이 아무거나 괜찮다는 생각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럼 m이 0이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관계 없으니까. 느낌 오니? 0이라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 된다라는 식을, m에다 0을 다 집어넣어 버려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뭐 해줄까? m 값이? 뭐 n 값이 1이라면 그 된식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빼기 b는 0이다가 됩니다. 이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준다면 a도 구할 수 있고 또 b도 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 실제로 저번에 계산했지만 마이너스 1과 1이 되게 잘 나왔었어. 요 계통의 문제들은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게 잘풀수 있어요. 자, 비슷한 문제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이제 좀 다시 해보자. x 플러스 y분의 a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xy의 관계 없이 항상 다 값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산하면 x가 뭐든 y가 뭐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항상 똑같은 답이 나와야 한다네.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떡할까나? 저기를 b라고 놔야 되겠다. 미안해. 저기 1이라고 놓으면 안 되겠다. X를 Y로 묶어서
그렇지. 이 식을 갖다가 저는 아까 두 번째에서 구사한 뭐 x 뭐뭐 y 뭐뭐은 0 이렇게 놔버리고 x, y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잖아. 그지? 항상 0이 나오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사해도 괜찮다는 거야. 사실은 쌤은 이 뒷단계 계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쌤이 좋아하는 거 바로 이 논리를 구사하다야. 아, 이러면 되겠구나. 이거야. 너가 요거를 가져간다면 응용력이 한층 높아지는 거야. 사실 계산 때문에 막히는 사람 별로 없어. 뭘 하라는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멈칫멈칫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게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논리. 그것도 이제 XY에 관계 없다는 말에 조금 더, 강하게 꽂힌 거지. XY 관계 없다고? 그럼 이제 둘다 1을 한다거나. 이래도 괜찮은 거지. 그치? 이해가니? 네. 근데 이 문제 조금 급조하다 보니까 약간 말이 안 돼요.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0 넣으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손볼 필요가 있어. XY가 동시에 0이 되면.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0이 아닌 값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규정은 따로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긴 해. 하여튼 분위기만 좀 전달해 본다. 괜찮으니? 그래서 쌤이 이제 지금 수업 때 문제를 풀었고 해설은 이런 거야라고 말했지만 하나 더 강조한 게 있죠.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